Extreme Channel. XTM! 예측 불허, 상상 초월, 태권도의 상식을 깨라. 실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강의 태권도. 그 무서운 태권도 고수들이 몰려온다. 챔피언 임재석이 일격에 쓰러진 이유 잠시 후 공개됩니다. 한편 그 시각 임재석과 최영 역시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 대전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ITF 태권도 일본에서 사모님이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셔서 초등학교 다닐 때랑 군대에서 조금 했죠. 일단 있습니다. 각각 레슬링과 복싱 훈련을 마친 임재석과 최영 이제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는 새로운 태권도 기술을 전수해줄 국제태권도연맹의 오청진 사무총장.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는 많은 이들로부터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실제 종합격투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상식은 버려라.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는 실전 기술을 위주로 빠르고 강한 파괴력을 주무기로 하는 것이 특징. 이미 전 세계 113개의 회원국과 3천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또 기본적인 테크닉이 있는데 우리가 우위에 있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지도는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식 타격 기술을 최대한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본인이 자기 스타일로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두 선수. 새 도복이 반갑게 맞아주고. 이거 도복인가 봅니다. 갈아입고 있지. 멋있네. 마음에 들어요? 예, 멋있습니다. 색다른. 어떨 것 같아요? 잘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태권도 훈련 준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임재석과 최영. 처음 입어보는 도복이 낯설 법도 한데 그래도 유난히 자신의 모습에 어색해하는 임재석.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 보입니다.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뭐 없나? 나?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도복은 역시 너보다 내가 더 낫네. 잘 어울린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어울린다. 드디어 태권도 기술을 전수할 고수 등장. 제1교포 이종목. 일본 태권도계를 석권한 최고 고수 중의 고수. 그 뒤를 이는 또 한 명의 고수는 뛰어난 실력으로 격투기계에서도 잘 알려진 다카기 코지. 이들 고수들이 선수들을 위해 잠시 시범에 나섰는데 먼저 다카기 코지의 발차기 시범. 그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에 임재석과 최영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종목의 시범.
펀치와 발차기 모든 면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는데 이 모든 기술을 슈퍼코리안에게 전수한다. 호! 슈퍼코리안! 파이팅! 반갑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실력부터 증명해야 한다.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은 스파링. 자, 먼저 너희가 붙어볼래? 갑작스런 스파링 제안. 얼떨결에 먼저 지원하게 된 최영.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최영, 할 수 있다. 실력 점검을 위해 먼저 최영과 대련에 나선 이종목 사범. 네, 보도들 하겠습니다. 네. 스파링 하신 분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겠습니다.